다섯 번째 작품, 공방전 시작할게. 공방은 돈을 의인화했어. 돈이 화폐야. 엽전 알지? 엽전. 돈을 의인화했고, 전이라는 것은 일대기를 기록한 게 전이야. 일대기적 구성이지. 일대기적 구성이고, 욕의 갈래는 가전이야, 가전. 가짜 전기라는 것이야. 가짜 전기고, 소설의 앞단계고, 요게 발전하면 소설이 되는 거고요. 요 앞에 단계는 뭐가 있었냐면, 설화가 있었어. 그러면 설화와 소설의 가운데 있는 교량적 다리 역할을 하는 문학 갈래야. 교량적 역할을 하는데, 이 가전의 특징 보면,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 처음에 가계가 나와. 가계는 조상들을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방의 조상들, 가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상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적, 공방의 인물의 행적. 이 의인화된 인물의 행적이 나오고, 인물의 행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신은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평가가 나오는데 사신의 평가가 나오는데 사신은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신 그 사신이야 다른 나라로 사신 보내는 그 사신이 아니고 요 사신의 평가가 작가의 생각이야 작가의 생각을 마치 객관화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했는데 아니야.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전으로 해가지고 가전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계세증인 계세증인이 뭐냐면 세상을 경계하고 인물을 사람을 징벌한다. 경계하고 사람을 징벌한다 이런 뜻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가전이야. 여기서는 돈을 의인화했다 했지. 돈의 속성을 통해서, 돈의 속성으로 인간 탐욕을 비판하는 거야. 인간 탐욕 비판. 볼게. 처음에 뭐부터 나온다고? 처음에 가게부터 나온다고. 자. 공방의 자는 간지이니 공방은 엽전이야. 엽전은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 나 가운데 네모 구멍이 있지, 그지? 여기에 뭐야? 여기에 가운데 구멍에 실을 깨가지고 들고 다니지, 그지? 그래서 간지가요. 간지는 꿰뚫다는 의미이므로 끈을 구멍에 끼워 모아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엽전을 구멍에 끼워 사용하는 걸 그걸 간지라 그래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자지, 그지. 자는 뭐, 별명, 다른 이름, 이 정도 되는 거야. 자, 그 조상이, 그러면 여기가 가계지, 그지. 가계는 조상의 얘기야. 가계로 시작하고,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이거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기야. 돈이 쓰이지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어. 처음 황제 시절에 조금 서이긴 했으나 성질이 구세어 세상 일에 그리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 자, 돈이 처음 황제 시절에 조금 쓰였대. 그런데 성질이 구세어서 세상 일에 그리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화폐가 유통되었다는 소리야? 안 되었다는 소리야? 안 되었다는 소리지, 그지? 화폐 유통 X야. 임금이 세부치를 맡은 사람을 불러 부인이 그가 한참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상가들처럼 거센 성질이라. 자, 상가들처럼 거센 성질이라는 것은 아직 세부치인 상태라는 거야. 세부치 상태라는 거고. 그래서 쓸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을 좋아하여 풀무와 망치 사이에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게 하여 이거 뭐 화폐의 주조 과정이야. 화폐를 만드는 과정, 화폐의 주조 과정, 불 속에 녹이는 거야.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사실이 마땅히 점점 드러나리이다. 임금된 이는 무엇이나 쓸모가 있게 하는 분이오니 원큰대 폐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하였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는 이걸 이 금속을 잘해서 화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수타로 그리로 이사하여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천은, 천은요 중국 엽전의 종류야. 이 천은 중국 엽전의 종류고 주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을 매기는 일을 맡아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금으로 천을 사용했다는 거야. 세금으로 이 화폐 천을 사용했다는 의미고 방의 위인이 밖은 둥글고 안은 묘나며 이거는 외양묘사지. 외양묘사고 때에 따라 그에 맞게 변하기를 잘하여. 자, 성격을 제시를 했는데 성격이 어떻게 해요? 변하기를 잘한대요. 자, 굉장히 이중적 성격이라는 거야. 이중적 성격. 한 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로경이 되었다. 그때 오나라 왕 이 비가, 왕이 비야. 왕비가 아니고 왕이 비가 교만하고 주제 넘어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방이 이 나쁜 비한테 붙어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었대. 그러면 방은 어떤 인물이야? 부정적 인물이다. 그지? 여기는 화폐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아 하나 안 하고 넘어갔다. 요까지 있잖아. 우리 가계 행적 그리고 평가였지. 여기가 요까지가 가계고요. 여기서부터는 행적이 되는 거야. 방의 행적. 자, 무제 때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하여 방에게 부민호라는 벼슬을 주어 그의 물이 염철성과 금과 함께 조정해 있었는데 자, 염은요 소금이고 철은 철이야. 세부치고 이게 요 두 개가요 화폐처럼 사용된 거잖아. 옛날에 화폐처럼 사용된 건데 금과 함께 조정해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고 누구를 공방을 형님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 그만큼 자 공방의 위세가 크다는 거야. 위세가 대단함. 방의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얘 욕심 많다. 염치가 없다. 성격이 어떻게요?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직접적 제시되어 있고요. 이제 재물과 섬섬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기를 좋아했다. 자, 이윤을 따지는 거야. 이윤 창출의 이익을 따지는 거야.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이익을 따짐.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질그릇이나 새그릇을 만드는 생산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사소한 이익조차 다투었다. 그러면 방은 되게 부정적인 인물이지, 그지? 그런가 하면 물건 값을 낮춰 곡식을 친하게 만드는 대신 돈을 중하게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사를 그리고 끄트머리인 장사를 쫓게 하여 농사를 방해했다.
공방의 승격과 돈의 패단, 작가의 비판적 시선인데, 자, 이 작가는 근본이요. 나라의 근본이 농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났다. 작가의 가치관. 가치관이 드러나서 농업이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상업은 천하라고 생각하고요. 천함. 자, 이게 어때요? 어떤 가치관이야? 전근대적인 가치관이지. 전근대적인 가치관이고, 가전문학은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이게 한계점이고, 곧 고려시대 때는요, 이렇게 돈이 많이 유통되지 않았어요. 돈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건 조선 후기 숙종 때였거든. 그전에는 돈이 있긴 했지만, 고려시대에도 돈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유통되지는 않았다. 방은 또 재치 있게 근세와 부귀를 잘 숨겨 돈 있는 사람에게, 근세 있는 사람에게 붙는 거야. 근세와 부귀를 잘 숨겼대요. 그쪽으로 드나들며 근세를 부리는가 하면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으므로 벼슬아치들이 많이 절개를 굽혀 방을 숨겼다. 이거 뭐 했다는 거야? 매감매직한 거야. 매감매직. 돈 주고 간직을 사고 판 거야. 그리하여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정서가 상같아 이루 셀 수가 없었다.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자, 어진지 어리석은지 이런 거 별로 안 따지는 거야. 비록 저작거리 사람이라도 재물이 많이 가진 자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였다. 인품 따위는 필요 없어요. 돈만 많으면 좋다고 사귄 거야. 그러면 이것도 부정적 속성이지, 부정적이지. 때로는 혹 그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 두기와 투쟁하기를 일삼고 뒤섞이기를 좋아하므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한금 백금만 하다. 그만큼 위세가 대단하다는 얘기야. 자, 원제가 자리에 오르자 공우란 사람이 상소문을 올리는 거야. 아뢰기를 방이 오랫동안 힘든 일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채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공공하니 방이 제대로 제의를 하지 않았어. 자, 농사를 망가뜨리고 돈놀이만 하게 만들었어. 공사는 공과 사.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이 다 공공하여오며 다 가난하다는 것 거야. 더구나 뇌물과 청탁이 낭자고 버젓이 행해지니 대저 짐을 질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된다고 한 것은, 자, 짐을 지고 재물이 있고 또 타게 되면, 벼슬을 하게 되면 도둑이 된다고,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한 것은 옛날에 분명한 경계이니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사람이 타락한다는 거야. 이게 주역의 내용이고요.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 하였다. 그때 집정자 중에, 이제 공우란 사람들이 이렇게 상소를 올렸고요. 그 집정자 중에 경제 문제를 잘 아는 이가 있었다. 그는 변방을 막는 정책을 세우려 했는데, 이에 방해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 말을 거들었다. 자, 변방을 막는 정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국경지대를, 그러니까 변방은 국경지대지, 그지? 국경지대를 지켜야 하는데, 방이 너무 정책을 못 세워가지고, 재정이 부족한 거야. 재정이 부족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또 이 집정자의 말을 들은 거야. 위에서 그 사람을 들어 방이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다. 방이 쫓겨난 거야. 사신이 말한다. 이거는, 자,
객관적으로 보이지만요, 마치 이 작가가 얘기 안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작가의 생각이, 작가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야. 직접적으로 드러남.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 이르겠는가?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도사려 정녕 한 약속을 손에 잡아 그다지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일으키고 해를 들어 그 은우를 갚을 것이 오늘 비를 도와 아까 비 나쁜 황제였지 그지 도와 건세를 도맡아 부리고 이에 사사로운 당을 세웠으니 숭씨는 경외의 사김이 없다는 것이 그새 이그러진 자이다 하였다.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는 다시 남송에 쓰였다. 집정한 건신들에게 붙어서 정당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명명한 가운데 이 명명은 여기 한자 봐봐. 한자 요거야. 명명하다 이거는요.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명확히 알수 없다. 이런 뜻이야. 명명하다 이건 명확히 알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만일 원제가 일찍부터 공우가 한 말을 받아들였어. 아까 원제에게 공우가 상서를 올렸잖아. 그지? 공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들을 일제에 없애 버렸던 들 이들 누가 화폐를 모두 없애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 같은 후환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이 화폐를 일제에 없애버리자. 모두 없애버리자. 여기 작가의 생각이 가장 강하게, 작가의 생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부분이고, 강하게 나타난 부분이고, 이 같은 후환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폐단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니 대체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미덥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폐 사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 원리 한번 볼게. 인물 해가지고 공방이 나왔지, 그지? 인물은 공방이 나왔고, 공방의 외양은 어때요? 밖은 둥글고, 밖은 둥글고, 안은 네모난 거지. 안은 모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방의 성격은요. 욕심이 많다, 성질이 두렵다, 염치가 없다.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은요. 공방으로 인한 세태 변화지. 사는 공상. 이 작가는 농업을 근본으로 생각하는데 공방은 상업을 더 중요히 여기고 이자 노름을 했지, 그지? 이 사농공상의 가치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돈 주고 간직을 사고 팔았지. 매간 매직이 성행함을 알수 있고, 그리고 사물을 자, 어떻게 해서 의인화했어요? 의인화하여 주인공의 특징과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인물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전이잖아. 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대기적 구성이야. 일대기적 구성이고, 그리고 제재는 돈이고요.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개입된 부분은 마지막 사신의 표까지, 그지? 사신이 평가는 그 부분이고, 주제는요, 돈의 폐단. 돈은 없어야 돼. 폐단과 인간 탐욕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서술형 문제 보자. 공방에 대한 사신의 비평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 공방은 탐욕이 많다.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탐욕과 재물을 탐하는
세트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자, 공방은요, 돈을 의인화했지, 그치? 의인화해가지고 효과는 뭐냐면, 일단 굉장히 흥미로워. 흥미를 유발하고, 또 교훈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의인화해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인 작가의 시각을 드러내고, 자, 공방을 의인화해서 흥미 유발,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작가의 생각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 다음 부분 보면, 공방 전에 생략된 부분, 그 부분이 나와요. 공방이, 자, 여러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쫓겨나지, 그지? 그 부분. 그는 자기 문인들에게 말했다. 그가 누구야? 그는 공방이. 내가 전일에 폐하를 만나 뵙고 나 혼자서 온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았었다. 그리하여 장차 국가의 경제가 넉넉하고 백성들의 재물이 풍족하게 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제 까닭 없는 죄로 내쫓기고 말았구나. 나 너무 억울해.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쫓겨나게 생겼어. 지금 자 반성은 1도 없지, 그지? 그리고 염치도 없어요. 반성도 없고 염치도 없고 자기는 억울하라는 거야. 하지만 나가서 조정에 쓰이게 되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손해될 것이 없다. 다행히 나의 이 목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아주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머니 속에 감춰져 아무 말도 없이 용납되고 있다. 이제 나는 부평과 같은 행색으로 곧장 강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가련다. 옛날 선비들 보면 벼슬에 물러나서 자연에 들어가서 살았잖아. 그 흉내를 내는 거야. 자, 유유자적한 삶을 흉내내는 거야. 유유자적한 삶을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흉내냄. 약야개 위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낚아 술을 마시며 때로는 바다 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돌면서 남은 인생을 마치련다. 제 아무리 천정의 녹이나 다섯 솥의 많은 음식인들 내 어찌 조금이나 부러워해서 이것들과 바꾸겠는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나는 자연에서 생활을 바꾸지 않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내 심술이 오래되면 다시 발작할 것만 같다. 이거 자 위세를 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내 위세를 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나라에 하규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이제 진나라 그리고 당나라 그리고 남송 자, 이때 이제 돈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나오는 거야. 진나라 하교라는 사람이 작가 입장에서 볼게. 작가 입장에서는 돈 사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지? 이거 하교라는 사람은 돈 사용하는 사람이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람이 있었다. 공방의 풍도. 풍도는 소문이야. 풍도를 듣고 기뻐하여 사기어 여러 만냥의 재산을 모았다. 이로부터 하교는 공방을 무척 좋아하는 한 가지 버릇을 이루고 말았다. 이것을 본 노포는 눈을 지어 하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기에 애썼다. 자, 노포라는 사람은 그러면 작가 입장에서는 화폐 사용이 부정적인 화폐 사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네. 그러면 긍정적이다, 그치? 하교의 무리 중에서 자, 완정 많은 승품이 할탈해서 속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방의 무리와 어울려 술집을 다니면서 취하도록 마시고 했다. 왕이보는 한 번도 입으로 방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다. 방을 가리켜 말하려면 그것이라고 하였다. 맑은 의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은 이렇게 천대를 받았다. 자, 조금 어떻게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은 이 돈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는 거야. 당나라 세상이 되었다.
유한이 탁지 판관이 되었다. 재산을 관리하는 벼슬이다. 당시 국가의 재산이 능득지 못했다. 그는 다시 임금께 아뢰어 방을 이용해서 국가의 재정을 여유 있게 하려고 하였다. 그가 임금에게 아랜 말은 식화지에 실려 있다. 자, 유한이라는 인물은 다시 화폐를 사용하려고 했네. 그러나 그때 방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다만 그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들을 국가에서 불러서 방 대신을 쓰게 되었다. 다른 화폐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리하여 방의 술책이 계원, 천보 사이에서 크게 쓰여졌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조서를 내려 방에게 조의 대부 소부승이라는 직책을 추정하기까지 하였다. 자, 이때 남나라 때는 화폐가 사용되었다, 그지? 남宋 신성조 때 왕완석은 화폐 사용을 주장한 사람이야. 이 정사를 맡아 다스렸다. 이때 여혜경도 불러서 함께 일을 도왔다. 이들은 청묘법을 처음 썼는데 이때 온 천하가 시끄러워 아주 못 살게 되었다. 왕완석이 화폐를 사용했더니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진나라 때, 당나라 때, 남송 때 해가지고 여기까지 공방에 대한 시선 변화가 나오는 거야. 좋아했다가 또 미워했다가 이런 공방에 대한 시선 변화가 나와 있고요. 소식이 이것을 듣고, 소식은 화폐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물. 그 폐단을 혹독하게 비난하여 그들을 모조리 배척하려 했다. 그러나 소식도 도리어 그들의 모함에 빠져서 쫓겨나 자신이 기양을 가게 되었다. 이로부터 조정의 모든 선비들은 그들을 감히 비난하지 못했다. 소식은 화폐 사용을 비난하다가 쫓겨난 인물이고, 사마강이 정승으로 들어가자 그 법을 폐지하자고 아뢰고 소식을 청가하여 높은 자리에 섰다. 이로부터 방의 무리는 차츰 세력이 꺾이어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하면서 동그라미 친 인물들은 자, 화폐에 대해서 화폐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공방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 세무 친 사람은 공방에 대해 긍정적인 인물이었어. 그리고 기억을 통해 알수 있는 작가의 가치관, 기억이 뭐냐? 맑은 의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은 이렇게 천대받았다지, 그지?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작가의 가치관. 작가는 돈이, 활발히 유통되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본 거야.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돈을 천한 것으로 여긴다. 돈을 천한 것으로 여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